친구는 어떤 소리 날까? 외쳐, 여여, 요. 이어요. 오케이. 원래 오는 오 소리 낼수 있죠? 오만 있었으면, 오, 오, 네, Y가 짧은 짝대기를 붙여줄 수 있다고 했어요. 여여, 맞습니다. 그렇지. 이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어떤 소리 날까? 일단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날까? 오케이, F가 내는 소리는 그렇지, 아주 발음 좋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O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보자. O는 네 가지 소리를 낼수 있죠? 오케이, 제일 먼저 얘는 내 이름을 불러주고 얘는 힙합인 소리지.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줘. O. 그 다음에 대표 소리 O. 그렇지. 이번에 몰랐는데 이번엔 안다고 했지. 힘 빠졌어. 그렇지. 여기서는 이거 됐어요. 그래서 오는 아. 자, X가 내는 소리 알려줄게. 자, X가 내는 소리도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Z. 두 번째 Gz. 세 번째 X. 자, 이거 전부 다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아. 선생님 입을 한번 볼까? Z. 그지? 선생님 입모양 변했어요? 안 변하고 그대로 소리 내죠, 그쵸? 그래서 X가 내는 소리는 뭐다? 오케이. 자, 일단 X가 내는 소리 세개 한번 익혀보자. X가 내는 세 가지 뭐가 있다? 그렇지. 여기서는 뭐가 됐다? 합치니까 뭐가 됐다? 그렇지. Fox가 됐어. 그렇지. 이걸 뭐 한글로 굳이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Fox. 오케이. Fox.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일까? 그렇지. Six. Six. 그럼 I는 여기서는 무슨 소리 됐지? 대표 소리 E가 되고요. 그렇지. I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보자. I는 세 가지 소리 됩니다. 얘는 힘 빠진 거. 얘는 내 이름 불러줘. I 대표 소리 힘 빠졌어. 여기서는 대표 소리. 그다음에 X가 내는 소리는 뭐다? X가 내는 소리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X는 자, 제일 먼저 Z, 그 다음 Gz, 그 다음 X. 그래서 Z, Gz, X. 뭐라고요? 그리고 발음 좋았어요. 6.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낼까? 자, E는 대표 소리 됐어요. 자, E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볼까? E는 세 가지 소리를 갖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자, E야, E. E, E. 힘 빠졌어. 오케이. 여기선 대표 소리. 자, E가 내는 소리 다시 한번 익혀보자. E가 내는 소리는? 그렇지. 여기서는? 에. 근데 앞에 Y가 있네. Y가 얘한테 무슨 짓을 할까? 자, 여기 짧은 짝대기 하나 붙일 수 있어, 없어? 붙이면 이렇게 될것 같은데. 오케이, Y가 E한테 짧은 짝대기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됐다? 얘가 됐지, 얘. 이거 한글이야, 한글. 얘. 그 다음에 L은 L이 내는 소리. 그렇지. 자, OW가 내는 소리 익혀야 돼. OW는 뭐가 된다? O가 돼. O. 오케이. 합치니까 뭐가 됐다? Yellow. Yellow. Yellow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Yellow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얘를 글자로 바꾸면 얘 L이 두개 있는 거 조심하고. 그다음에 얘는 OW가 O 된 거예요. Yellow. 됐습니다. 실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알죠? 오케이. Yellow. 영어 보고 쓰기 연습도 해왔죠?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될까? 자, A는 힘 빠졌어.
자, 그러면 A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보자. A는 총네 가지 소리를 갖고 있지. 제일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그렇지. 근데 이 애야. 이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 소리. 그렇지. 아, 힘 빠졌어. 기억 잘한다. 여기서는 힘 빠졌어요. 그러면 뭐가 됐지? A는? 뭐가 됐지? 자, W가 내는 소리는 우야, 우.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 만나봤지? 이거 뭐였어요? Yellow. 그러면 W, OW가 O 됐으니까 W는 우가 되겠지? 그 다음에 T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ER은 선생님이 몇번 알려준 것 같은데, ER은? 자, 여기 끝에 있으니까 힘이 빠졌겠지. 그래서 E는 E가 내는 소리, 힘 빠진 소리. R은 R 합치면 이거 뭐겠어? 이거 가짜 이거 안 쓴다 했지. 이게 우자. 이것도 우고 이것도 우죠. 오케이. 영어에서는 이 소리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 안 쓴다 했어요. 영어에 이 소리가 없어. 그럼 합치면 뭐가 돼요? Water. 뭐라고요? Water. Water. 맞습니다. 오케이. 미국 사람들은 트 소리를 르처럼 내요. 먹 뿌린다고. Water. 근데 water라고 할 때. Water. 오케이. 그래서 얘가 wall. 그다음에 얘가 water. Water. 오케이. 그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날까? E는 내 이름을 불러주고, A는 뒤에 있어서 힘 빠졌어. 오케이, 어떤 친구들은 공책에 쓰면서 소리를 내는 친구들도 있어. 오케이, 세연이도 한번 해볼까? 오케이, 좀더 크게. 오케이, 그래서 Z가 내는 소리. E는 내 이름을 불러줘. E 해도 되고, E 해도 돼요. 오케이, B는 B, R은 R, A는 힘 빠졌어. 자, E, O는 R 할때 O는 다른 소리가 있으면, R 소리는 다른 소리 있으면 이거 없어져 버린다 했어요. 그럼 합치면 뭐가 되겠어? Zebra, Zebra. 오케이, 채연이 V 소리를 잘 크게 안 내줬어. Zebra, Zebra. Zebra, zebra. 됐습니까? 얘가 Z, B, R, Zebra. 자, Zebra. 오케이. 그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낼까? 이는 대표 소리. 어이구야. 이는 대표 소리야. 오케이. W 무슨 소리 낸다 했지? 우, E는 대표 소리. 에, 이애 아닌가 알죠? 그 다음에 T는 합치면 K. 얘 뭐야? 얘만 읽어봐. 우어가 아니고 왜 아니야? 왜? 왜잖아. 왜? 이거 읽어봐. 이거 뭐예요? 왜지? 그래서 합쳐서 뭐? What. 오케이, 들어볼까요? Wet. What가 아니고 wet. Wet. 오케이. 자, 태연이 집에서 이거 읽기 연습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보자마자 읽는 게 좀, 집에서 이거 읽기 연습할 거 아니야, 그치? 읽기 연습할 때 이렇게 해서 암기 학습하지, 그치? 계속 늘 단어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축구 문제도 하고. 여기 자동 오디오 지금
체크 표시돼 있으면 안 돼. 이게 체크 표시돼서 위에 선이 다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6 읽고 나서 들리는 거야. 얘가 들려주고 나서 따라 하면 안 돼. 그렇지?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6 듣고 가면 돼. 그렇지? 그럼 얘는 뭐였더라? 즈. 그렇지. 맞네. 오가 오대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태연이가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시켜. 알겠지? 이렇게 하고 있지? 오케이. 알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시험 치고 그 다음에 책들은 또 오늘 깜빡하고 안 가져가지 말고 나방에 넣어놓고 시험 치고 패드 진행하세요. 수고했습니다.